전남도 교육감 후보들이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남 교육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지는 전남도 교육감 선거.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도 각기 다릅니다. 고석규 후보는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학업 성취 때문에 사교육이 생기는 것이라며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사교육 부분, 그것을 공교육이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 환경 등을 마련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성 후보는 농촌학교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학교 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인수 학생이기 때문에 체험학습 한번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인근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와 연합해서 같이 교육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서궁 후보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 학교별 특성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 운영비가 33%고 목적사업비가 67%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 정책사업 대폭 줄이고 학교 기본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자연적으로 20% 증액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고석규 후보가 결과 발표 자리에서 교육감 출마 사실을 밝힌 것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